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습이 늦었습니다. 제가 출장 다녀온다고 복습이 늦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진행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시험 있잖아요. 그 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녹화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건 데이터 타입인데, 배운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보면, 데이터 타입은 여기 지금 USB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스칼라 타입, 인티저나 뭐 그다음에 캐릭터나 플로팅 포인트 넘버나 어떤 이제 한 가지 메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스칼라 타입이고 그다음에 컴포즈 타입은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있는 거예요. 복합 타입이라고 하는데 리스트나 튜플, 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집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컴포지 타입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트링인데, 그래서 스트링을 좀 소개를 하면서 리스트를 같이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링은 문자가 여러 개 뭉친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더블 코트를 쓸 수도 있고, 큰 따옴표, 싱글 코트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스트링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꺼낼 수가 있고요. 인덱스 중에 슬라이스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슬라이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 헬로인데, 슬라이스는 이런 거죠. 슬라이스 오퍼레이션 해보면, S에 뭐 0부터 2까지 하면 실제로는 2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H까지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게 1이니까 H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따옴표 때문에 그런데요. 따옴표가 이 고든 따옴표 써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이렇게 H2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슬라이스 오퍼레이션입니다. 0에 있는 거는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에서 0, 2까지 하면 H가 나온다. 이런 것도 살펴봤었고요. 또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냐면 length 스트링의 길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하는 거, 더하는 거, 스트링 비교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할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하게 스트링은 이게 각각이 문자잖아요. 그걸 임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미안합니다. 보시면 1, 2, 3, 뭐그 대신 1, 2, 3이 각각이 데이터죠. 그리고 빈 리스트,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Life is short. 뭐, 그러면, Life is short가 각각 문자열이지만 데이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range라는 걸 하면 정수의 리스트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인데, step 2만큼 range 하면 이게 generator인데요. 이 generator 하는 놈으로부터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list operation, string의 operation 있는 것처럼 리스트에도 index operation 쓸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length나 plus, repetition, slice 다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list나 string이나 둘다 sequence 타입이기 때문에 선형 데이터 타입이죠. 선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form하고 같이 쓰면 되게 편한데요. form은 그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다 방문하는 거예요. 원소들을 하나씩, 스트링 같으면 각 문자를 하나씩 방문하고, 리스트 같으면 각 원소를 하나씩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d라는 게 있는데, 1부터 10까지죠. 10 플러스 1은, 그러니까 11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생성을 하는데, prod를 처음에 1로 해놨다가, 1부터 10까지의 각수를 거기다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factorial이 되죠. 계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한번 뭐 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prod는 1로 하고, for n in range 1부터 10까지
C까지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1부터 3까지 한번 해보죠. 그러면 3 플러스 1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3까지 하면 2까지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 n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프린트 괄호를 안 썼죠, 그쵸? 죄송합니다. 이게 프린트하고 괄호 n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랬을 때 prod를 곱하면 되니까 for n in range 1에서 3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서 prod에다가는 n을 곱해서 누적해줘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prod를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이 나오겠지.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니까 prod 프린트하면 6이 나오죠. 예, 똑같이 이것들을 뭐 10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살펴봤었죠. 함수로 만들면 더 편하겠죠. 자, 어쨌든 for statement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operation 살펴봤는데, operation function 말고 메소드라는 게또 있어요. 메소드는 어떤 식이냐면, 그 스트링에 점 하고서 연산자예요. 리스트 같으면 리스트 점 하고서 연산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어퍼 로어도 있고 스플릿 카운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거를 조인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스플릿 하는 건각 단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운트는 서브 스트링을 세는 거고, 그다음에 뭐 리무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기다 다쓸 수가 없지만, 그 아이들의 헬프 보면 나와 있다 그랬죠? 헬프에서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스트링과 리스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스플릿 하면 스트링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조인하면 다시 스트링으로 만들고, 여기 조인에 이거는 그 세퍼레이터, 그 조인 컨캐티네이터라고 해야 되나? 커넥터. 커넥터 같은 걸로 이렇게 조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트 데이터 타입하고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니까 어려웠었죠? 그 문제를 대략이라면 어떻게 풀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문제 이거 MFC라는 문제였는데, Most Frequent Character를 찾는 거예요. Happy Python 같으면 P가 3번 나오니까 P를 찾아라 이거죠. O, Wow 같으면 O도 2번 나오고 W도 2번 나오는데, 그러면 O나 W 두 개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거 O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좀 어렵죠. 처음에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또 거기다 게다가 에러도 체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특수 문자가 있으면 에러다, 대문자가 있으면 에러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힌트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이게 힌트가 있어요. 어퍼하고 로어, 카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 또 재밌는 거 ORD, 그거에 이 캐릭터의 이제 순서, 앞에서부터 순서예요. 자, 그몇 가지 하나 해보면, ORD 먼저 해볼까요? ORD A 해보면 이거가 97번이다 나오는 거죠. ORD G 하면 얘는 122번이다 나오는 거죠. 알파벳이 몇 개인가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ORD G에서 ORD A를 빼면 알파벳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6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힌트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라인에서 한 라인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해봐요. 그거를 해피 파이썬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파이썬 이렇게 받았어요. 해피 파이썬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c in 라인에서. 그렇지. 프린트 c 하면 캐릭터를 다 출력을 하겠죠. 해피 파이썬 출력을 해요. 너무 길죠, 여러분들. 앞으로 할때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오, 와우 해볼까요? 오, 와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for c in 라인 해서 해보면, 프린트 c 하면 똑같이 되겠죠. 오, 와우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스페이스는 무시하면 되죠. 스페이스는 무시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replace 우리 메소드 있었잖아요. replace 메소드를 가지고 스페이스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라인에 replace 해서 오 아니 replace 해서 얘를 얘로 이렇게 바꿔라
하면 리플레이스를 잘못 썼네. 리플레이스 해서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 얘를 가지고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새로운 라인으로 해도 되고 for c in 라인의 replace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에다가 print c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그럼 라인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좋겠네요, 그쵸? 라인은 라인의 replace 하고서 아니면 remove도 라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for c in line 점 replace 아니 replace 안 해야지 라인 하고서 print c를 하면 뭐 출력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 라인에서 만약에 라인에서 얘를 세고 싶어요. 5를 세고 싶어. 5를 세고 싶으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알고 싶잖아요.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라인의 카운트 해서 또 W 세고 싶어요. 얘도 두 개가 나오죠. 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for c in line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라인에서 카운트를 해보는 거죠. c를 카운트한 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o, 그 다음에 h는 한 번, w는 두 번, 두 번째 o도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다섯 번째 w, 두 번째 w도 두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는 게 문제죠.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있는 21222 이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두고 싶은데 그거를 중복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나요? H하고 W하고 이걸 중복해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하면 좋을 것 같냐면 count라는 리스트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싶어요. count라는 리스트 변수는 0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0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알파벳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벳 개수가 num이라고 할까요? num of alpha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ordg에서 ordA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했죠, 그쵸? 그래서 num 해보면 26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를 리스트를 해주는데 리스트에다가 num만큼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를 보면 아 이게 26개의 0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하려는 거는 첫 번째에다가는 a를 넣고 a 개수를 넣고 두 번째에다가는 b 개수를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건 쉽죠. c 해가지고 in line 한 다음에 print 라인의 카운트를 하는 거 대신에 프린트 대신에 지금 뭐 그냥 해도 되지만 cnt에다가 cnt에 그 위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ordc에다가 그 캐릭터의 위치에서 ordA를 빼면 되겠지. 그럼 그 위치가 되겠죠? 그 위치에다가 하나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저장하냐면 아까 라인에 카운트 있잖아요? 카운트 C를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해당 위치에 이게 저장된 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건 인덱스예요. 내 캐릭터 위치 카운트에서 캐릭터 위치고 거기에 몇번 카운트 되는가 보시면 이게 카운트가 됐어요. 보면 H는 한번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O겠죠. O 두 번. W겠죠. 두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놈 이놈을 찾으면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온 놈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max라는 게 있어요. max cnt 하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보다가 어떤 놈이 맥스인가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겠죠.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뭐가 좋을까요? 맥스를 m이라고 해보죠. m을 저장을 해놔요. max cnt에서 저장을 해놓고 앞에서부터 쭉 보다가 몇 번째가 맥스인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4가 좋겠어요? y이 좋겠어요?
와일이 좋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 몇 번째 위치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i를 처음에 0이라고 해뒀다가 while i가 저 카운트의 랭스잖아요. 그 지금 넘이죠, 넘. 랭스 cnt보다 작을 때뭘 하냐면 이거를 이제 쭉 찾을 거예요. 그 cnt의 i가 맥스인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맥스인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cnt의 i가 이거 이때는 인덱스 이거 써야죠. cnt i가 맥스면 m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i를 출력해 주고 싶어요. 그럼 몇 번째가 출력되는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출력하고서 i를 증가시켜 줘야 되지. i 증가시켜 줘야 돼. 증가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증가만 시켜주면 되겠죠. i는 하나만 증가. 사실은 이거 바깥에다가 if 바깥에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4번째 위치하고 22번째 위치가 그게 아까 보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O의 위치하고 W의 위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ORD A에다가 14번째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CHR 하고서 ORD 14번째 위치 있잖아요. 14에다가 ORD A를 더해줘요. 더해주면 그때 캐릭터가 뭐가 나오겠지? 5잖아요. CHR에서 22번째에다가 ORD A를 더해줘요. 그러면 W가 나오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다푼 거나 다름없죠? 나머지는 에러 처리인데, 에러 처리는 아까 배웠던 거, is alpha가 아니라 그냥, is alpha, 알파벳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 is upper도 있겠죠? 그 is upper면. 그러면 에러를 출력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is alpha일 때만 수행을 하고, is alpha가 아닐 때는 에러를 내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운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내는 게 사실은 어렵죠. 아까처럼 뭐였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내는 게 어렵잖아요. 카운트에서 생각해내는 게 이게 연습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근데 이번 문제가 조금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두 번째 문제는 좀 쉬웠죠. 홈워크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도 충분히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답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 좀 풀어드린다고 좀 많이 걸렸네요. 예, 오늘 복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